예, 한번 실패를 거듭하고 다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 아, 되게 정리가 되고 아주 좋네요. 지금 할 것은, 예, 지금 이렇게 했는데, DB의 내용을 불러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DB 작업을 먼저 세팅을 해야겠죠? 예, DB 작업을 세팅하는 것을 지금 말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지고 먼저 DB를 불러들이려면은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오, 그 원래 고어에서는 객체 지향이 아니지만은 예. 뭐 보니까 비슷하게 만들더라고요. 모델을 만들고서 이제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먼저 게시판에 그 폴더 모델스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스. 하고 게시글들 담을 그 구조체를 만들게요. 보드.고를 만들어 주시고요. 예. 보드.고드는 패키지 모델스고요. 그다음에 임포트. 예. 나중에다가 내용물 들어가게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타입 보드 스트럭트 넣어 주시고 아이디 인트 64. 예. 여기서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요거, 요거 뭐냐. 1 숫자 1 옆에 있는 걸로 이제 이렇게 DB는 포스트 아이디. 예. 저도 이제 그 많이 나와 있는 소스를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뭐 이런 쪽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순 없어요. 예,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때 이름이 포스트 아이디로 들어간다. 예,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대문자를 해줘야지 이제 이게 exported variable이 돼가지고 바깥에서 그러니까 보드 다른 패키지 다른 그러니까 폴더에서도 여기 변수를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요 대문자 요거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실수를 이게 은근히 많이 하더라고. 제가 저것 때문에 삽질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랑 닉네임 그다음에 안에 내용물들 이 정도까지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게시물들을 읽어올 구조체 보드 구조체를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쓸 것이 GORP니까요. GORP 그 설정을 GORP를 초기화 시켜주는 컨트롤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GORP.co 예. 아 패키지 컨트롤러스 그다음에 임포트. 임포트는 좀 약간 제가 복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에서 GitHub 레벨이랑 로그도 쓸 거고요. 마이앱에서 지금 요 모델에 있는 것을 불러야 되니까 이렇게 임포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어디 보자. 아 먼저 변수 아 에휴 GORP 아 이게 아니다 이 아니죠 예, 잠시만요. 먼저, 제가 약간 실수했습니다. 예, 데이터베이스를 쓸 거니까, 데이터베이스 SQL 써주시고요.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좀 바꿀게요.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MySQL을 임포트하긴 하는데, MySQL은 변수를 안쓸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은 뭐냐면은, 요 GitHub에 있는 레벨을 R이라는 변수로 받아가지고 레벨 대신에 R로 받아 쓰겠다. 이제 이런 내용인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먼저 variable, 발을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variable 이렇게 선언해 주고요. 그 다음에 type 구조체. 이제 GORP 컨트롤러라는 구조체를 이렇게 한번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레벨 컨트롤을 가지고 있고요. GORP 트랜잭션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디 보자. 자, 이제 초기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는 조금 복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아, 이거는 지워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SQL, DB 데이터베이스 SQL에서 오픈을 하는데 MySQL 오픈합니다. 가지고 ID 고랭 코리하고 비밀번호가 1234 이게 여기 주소죠. 그 다음에 스키마는 고랭 테스트 예
여기 만든 거 그대로 여기다 정보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리턴을 하는데 DB라는 걸 리턴하고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가 이렇게 발생하면 에러에다 넣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 조금 체크 에러가 있을 때는 에러 해가지고 에러 띄워주고 패닉 에러 빼어 에러 뽑아주는 이렇게 함수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맵인데 데이터베이스 맵이죠. 이제 DBM이 DB맵인데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하고 다이렉트는 MySQL 다이렉트로 이렇게 만들어 줘라 해가지고 테이블을 여기 데이터베이스 맵에다가 넣어주시고요. ID를 주키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델의 보드를 보드란 이름으로 ID를 주키로 이렇게 해서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탭을 만들었는데 에러 있으면은 에러 출력해주고 저도 여러 군데에서 참고하는 소스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넣어주실 게 이제 복붙한 소스들 여기다가 커밋 있고 커밋 롤백 이렇게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그 다음에 GURP는 일단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GURP가 됐으면은 보드.go 됐고. 자, 이제 initGo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컨트롤러들을 초기화시켜주는 거고요. 컨트롤 시프트 S로 init.go 생겼죠? 여기다가는 그냥 복붙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많이 참고한 거기 때문에 이제 GURP에 있는 begin과 commit rollbacks를 이제 초기화를 이제 인터셉터를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고요. 자, init고가 됐으면은 app.go에서 이제 GURP를 통해서 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 모든 컨트롤러들은 이제 GURP 컨트롤러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가지고 이런 식으로 GURP 컨트롤러를 앱에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요. 보드 컨트롤러에다가는 뭐 이렇게 앱을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앱이 뭐 어차피 GURP 컨트롤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연결은 이렇게 됐고요. 이제 한번 GURP 초기화되나 한번 볼까요? 초기 한번 잘 됐나 볼까요? 자, 지금 탭을 멀쩡하죠? 아무것도 없이 한번 초기화 됐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을 꺼주시고요. 지금 돌아가 있는 소스 꺼주시고 다시 한번 레벨 해서 run my app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발생하겠죠? 근데 일단 GURP GURP에서 GURP 트랜잭션이 선언이 안 됐다고 지금 나오네요. GURP에서 제가 약간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네요. 이렇게 GURP 이거 갖다 쓰라고 말을 해줘야겠습니다. 보자. 에러 있으면 나와라. 에러 있으면 나와라. 리로드가 끝났고서 지금 일단은 초기화가 된 상태예요. 자, 보시면은 이제 보드가 생겼죠? 보드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인덱스를 갔을 때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점 인덱스에서 이제 보드 내용을 읽어 가지고 그거를 파라미터로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리절트는 리절트랑 고에서는 다중 타입 리턴이 되죠. 아주 이런 식으로 에러 있으면 에러 받고 결과 있으면 결과 받아라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c.txn.select 해주시고 models.board models.board를 받아오는 거다 이렇게 말을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잠시만요. 아 이거구나.
이거네요. 1 옆에 있는 거 이거 이거 뭐죠? 뭐라고 부르죠? 월 프롬 보드.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if 에러가 아 괄호가 있으면 안 되죠. 예. 아, 자바의 습관이 있네요. 이제 if 만약에 에러가 nil 널이 아니면은 에러를 출력하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이제 저렇게 리절트를 받았으면은 저거를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예. 모델 아티클스는 이렇게 배열에다가 넣어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스점 보드 가지고 포 이거는 레인지 리절트. 자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자 포랑 레인지가 같이 있는데요. 자 레인지는 리절트 있는 거를 계속 그니까 이 리절트 안에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는 걸 합니다. 가지고 레인 리절트 안에 있는 내용물들 하나씩 꺼내는데 이 R은 그 하나하나 꺼내는 요소를 말하고요. 여긴 이 밑에 짝대기는 그러니까 원래 써줘도 되긴 하는데 이걸 써주면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변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걸 쓰지 않기 때문에 밑에 짝대기로 생략을 해주게 된 것이죠. GORP에서도 이렇게 밑에 짝대기로 안 쓰는 걸 생략을 해주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가지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인데 result에서 models.board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배열에다가 append에서 articles.articles 예. articles에다가 이 board를 넣어주는 걸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logo.println print에서 한번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하면 당장 주소값 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해주시고 예 이렇게 배열을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돌려볼까요? 그냥 일단 당장 아 리졸트 예 잠시만요. 아구. CTX select result undefined result라고 에러가 뜨네요. 어디 보자. 요거 안 해줬네요. 예, 이렇게 해주면은 변수 선언과 동시에 이제 값을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예. 모델스를 안 불렀네요. 예. 예. 이게 약간 처음에 좀 에러를 많이 범하더라고요. 예. 모델스 이렇게 넣어주시고 로그 예 로그도 넣어줍시다. 예. 아 이클립스가 그립다. 아씨 아 정말 예 제가 이렇게 예. 그냥 예 어쨌든 일단은 로그를 보시면은 셀렉트에서 이렇게 받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커밋을 해서 signature failed. 일단은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인덱스에다가 아티클스를 전달해 줬으니까 인덱스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자 인덱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if 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쓰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조건 같은 게 요 앞에 나옵니다. 아티클 쓰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조건을 써주게 되는데요. if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예. 자, td curlspan 5 해주시고 게시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것도 else를 해줄게요. else 글이 있으면은 else 해주시고 and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해볼까요? 예 됐죠. articles가 비어있는 거면은 게시글이 없다고 뜨고
만약에 글 있으면은 이제 게시글이 있다고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글쓰기를 링크를 이제 연결해 줘가지고 이제 글을 한번 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고 가겠습니다.